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이 이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더 많은 연구와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공포를 부추겨온 세력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매일 한 잔에서 세 잔의 커피를 마시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1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총기 소지 제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중고차 값의 이상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약 70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위 전역에서는 2만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3주에서 4주 후에는 사망자도 놀라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미 전역에서는 하루 평균 19,45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직전주보다 47%나 증가한 겁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이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네바다 등 5개 주에서 나왔습니다. 조너선 라이너 CNN 의학 분석가는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인 미주리주 같은 지역에서 사망자 수가 놀라운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소재 머시병원에서는 중환자실 환자의 91%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을 무렵 중환자실 환자의 산소호흡기 의존율 40에서 50%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의 상당수는 20대에서 40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환자들이 입원해야 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기까지 일주일, 이후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2주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3주에서 4주 후면 사망률이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라이너 분석가는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으로 사망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접종이 이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더 많은 연구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건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미 부스터샷 접종을 검토 중에 있지만 부스터샷이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보다 2회 접종 시 더 높은 확률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실제 부스터샷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 버틀러 질병통제예방센터 부국장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부스터샷을 접종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우리는 부스터샷이 노인들이나 감염에 취약한 집단에서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할 잠재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는 접종 후 6개월 만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커지고 전염성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근거로 규제 당국에 부스터샷 접종 허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버틀러 부국장은 지난해 12월이나 1월에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진 증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며 2회 접종만으로도 델타 변이에 대한 면역력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공포를 부추겨온 세력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세력들은 코로나19 사망자의 99%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문 접종 서비스 등 백신 접종 독려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앞으로 보수 언론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잘못된 정보로 백신 공포를 과도하게 조장하면 직접 불러들일 수도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문 접종 서비스를 제시했는데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 활동가들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방해하고 나선 데 폭발했다는 평가입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폭스뉴스 같은 데서는 연방정부 요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 하는 수 없이 하기 싫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엄청난 오해라고 지적하고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동료 구성원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주말에도 한 케이블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99.5%가 미접종자이고 정부가 마련한 방문접종 서비스는 취약계층 등의 백신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팀과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학계 등 팩트체커들과 협력해 보다 적극적인 사실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과도 힘을 합치고 인터넷상에 만연한 백신 관련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실내외 마스크 착용 권고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백신을 맞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다시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도 동참했습니다. 미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인 전미 간호사 노조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서신을 보내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고 지침을 다시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미 간호사 노조는 특히 무증상 감염자로부터의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제안은 과학과 예방 원칙에 근거하고 간호사와 필수 노동자, 환자, 대중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40개 이상 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25개 주 이상에서는 입원 환자가 증가 추세라는 현실을 반영한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2만 3,346명으로 그 전주보다 97% 증가했습니다. 간호사 노조는 백신이 코로나19 증증 및 사망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어떤 백신도 100% 효과적이지 않고 변이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기 중에 떠있는 밀입자인 에어로졸로 인한 전염을 대중이 인식하도록 지침을 갱신하는 동시에 의료 및 필수 노동자의 감염 보고, 추적을 의무화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증, 무증상 감염 등을 기록해 백신 효과를 측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일 한 잔에서 세 잔의 커피를 마시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1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커피의 항산화, 항염증성 성분이 면역 개선 효과를 낸다는 추정입니다. 지난 1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은 지난달 20일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매일 커피를 한 잔에서 세 잔 마시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1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가 보유한 40세에서 70세 37,988명의 식단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추적하고 평소 섭취했던 음식과 코로나19 감염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바이오뱅크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만 명의 유전과 신체, 음식 섭취 등의 기록이 취합돼 있습니다. 연구 결과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실 때와 비교해 일일 커피 섭취량이 한 잔일 때는 양성 판정률이 10% 떨어졌고 두 잔에서 세 잔도 10%, 네 잔인 경우 8%가량 떨어졌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런 결과에 커피는 항산화, 항염증성 성분을 갖고 있다면서 종양괴사인자 알파, C반응성 단백질 등 염증성 표지물질에 커피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커피에 함유된 건강 증진 성분이 코로나19를 막는 면역 개선 효과를 내고 있다는 추정입니다. 이 밖에 매일 0.67인분의 채소를 섭취해도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떨어졌고 가공육의 경우는 매일 0.43인분만 섭취해도 감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가공을 거치지 않은 붉은 고기 섭취는 감염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각 주에서 투표 접근성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투표 접근성 제한을 과거 흑인 차별 정책인 짐크로에 비교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텍사스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공화당의 시도를 언급하면서 과거 흑인 차별 정책인 짐크로에 비유하며 21세기 짐크로 공격이 실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표를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400여 개의 법안을 추진했고 올해에만 17개 주에서 28개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남북전쟁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투표권 확대 법안 두 건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권 확대 법안인 국민을 위한 법과 존 루이스 투표권 선진화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원 통과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명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예외로 두려면 공화당에서 10명이 이탈해야 하는데 현재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을 위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투표권을 보호 확대하고 유권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이 어제 인프라 예산안 규모를 3조 5천억 달러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메디케어 확대와 기후변화 자금 그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과 중소기업에 세금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어제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인프라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다며 예산안 규모는 3조 5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법안엔 이외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부자와 대기업은 공정한 몫에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 가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샌더스 의원 등 진보파가 요구해온 메디케어 확대, 기후변화 대응 자금 등과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 및 중소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더 힐은 이번 합의안으로 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일자리 계획과 가족 계획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초당파 의원이 앞서 합의한 1조 2천억 달러 예산안까지 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안은 4조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두 개의 예산안을 다음 달 초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상원을 공화당과 동수로 나눠 갖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되는 만큼 당내 급진파와 온건파의 지지 여부도 변수로 보입니다. 미 전역에서는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총기 소지 제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본부를 둔 제4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어제 수정헌법 제2조를 언급하며 21세 미만의 청년들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줄리어스 N 판사는 이날 전 남자친구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허가된 판매업자로부터 권총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19세 여성을 포함해 두 명의 성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8년 연방 면허를 받은 총기상이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권총과 탄약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하급법원은 두 사람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에 대한 연방 항소 관할권이 있는 제4순회 법원은 이날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줄리어스 판사는 총기로 인한 범죄와 폭력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우리가 수정헌법 2조 적용 대상인 18세에서 20세 사이 성인들의 권리를 뺏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항소가 진행되면 연방대법원은 총기 제한 연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에듀헬름이 최근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죠. 미 보험청이 이 에듀헬름의 공공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센츄리에 따르면 보험청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한 항체 치료제 에듀헬름에 대한 전국 급여 결정 분석을 시작하면서 30일간 공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험청은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과 항체 치료에 대해 메디케어 보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 급여 결정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험청이 시행하는 전국 급여 결정은 의료 항목 및 서비스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중대한 임상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학계의 견해가 엇갈리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 및 서비스의 도입으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큰 영향이 있을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번 아두카누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오센츄리는 캐롤린 멜러니 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과 프랭크 펄론 주니어 에너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바이오젠에 보낸 서한에서 에듀헬름의 연간 정가가 5만 6천 달러로 100만 명이 이 약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연간 지출이 570억 달러 이상일 수 있다는 추정치를 인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오센츄리는 두 위원장들이 현재 에듀헬름의 비싼 가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약물의 임상적 이점에 대해 의문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허가로 이어진 과정에 비춰 해당 의약품의 승인 및 가격 책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차 값의 이상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약 70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고차 가격은 전달과 비교해 10.5% 급등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5.2%나 오르면서 노동부가 1953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중고차 값이 뛰기 시작한 건 올 4월부터입니다. 4월 상승률은 전달과 비교해 10.0%에 달했고 5월엔 7.3%를 기록했습니다. 중고차 값 상승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고차가 전체 물가지수 상승률에 끼친 영향이 30에서 40%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올라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속에 수요가 일시에 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난으로 신차 생산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재개와 함께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또 매년 중고차 시장에 매물을 공급해온 큰손 렌터카 업체들이 올 들어 차량 매각을 중단하다시피 한 점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더불어 신차 가격도 오름세로 6월에만 전달과 비교해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일이 평화롭게 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올해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국 정부의 강력 항의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미얀크루함의 주권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본이 지난 3월 말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을 땐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일 간 해결을 촉구했지만 이번에는 3자 협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는 어제 2020-2021 회계연도 미사용 영주권 연간 쿼터를 이월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예산 지출 패키지 법안을 찬성 33표, 반대 24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법안은 이민 국적법에 따라 발급되는 매년 48만 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5만 5천 개의 추첨 영주권 쿼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2021 회계연도에 모두 소진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계연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이런 조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사 수업은 2022-2023학년도부터 시작되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발전과 민권 신장에 기여한 역사에 대해 가르치게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레이첼 바티스타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 국장과 함께 이를 브리핑해서 코로나19로 닫혀있던 로어 맨하튼 등 5곳의 등록센터를 재개방해 운영되는 등록센터가 총 13곳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IDNYC는 뉴욕주 정부가 제공하는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인 제외된 노동자기금의 신청 증빙 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DNYC 발급 신청은 웹사이트나 뉴욕시 민원 전화 311을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30% 정도의 소나기나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하겠지만 때때로 60% 정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